여기는 아까 지금 계속 크레스트 기코만 진리도로 봤잖아. 가끔가다 뱀 보고 했잖아. 여기는 특이하게 양서류 개구리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개구리에서 올챙이들 이제 막 개구리 변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있고. 아 팩맨 올챙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여기 팩맨 올챙이고요. 얘네들로 네, 프로그레시예요. 프로그레? 아 올챙이랑 개구리 딱 사이 단계. 아 예. 그리고 이제 요아이가 픽시 프로그이고요.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다리가 있네. 네. 다 나왔네. 요아이가 얘네 엄마예요. 아 얘가 엄마예요? 네. 아유 고생 많이 하셨겠네. 얘가 그럼 그 버젯 프로그. 아 맞네. 얘 보면은 말랑말랑해요. 정말 물풍선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 신기하다. 얘네 물면 피나는데. 아 우파루파요? 네. 얘네 그럼 태어난 지 얼마나 되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동그랗게 뭐가 둥둥 떠 있어. 이게 알껍질이잖아요. 네, 알껍질이에요. 아, 혹시 손에 올려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얘네 많이 보셨죠?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인 파충류 도마뱀인데 비어디 드래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아직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순하네요. 이 정도면 얼마나 비어있을까요? 아니 나이가 1년 반 정도? 그래서 제가 아직 옆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못 만져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갈비뼈가 느껴져요. 한 만져볼래? 여기 이렇게 그래서 갈비뼈 왔네요. 와 이쁘다. 어 안녕하세요. 어 영화 올려볼 수 있나요? 근데 사연이 여긴 보니까 이게 진짜 특이하다. 비늘이 별로 없네요? 이건 무슨 종류인가요 혹시? 콘스네이크라는 종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리스라고 해서 예. 비늘이 없는 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근데 이렇게 비늘이 없어도 이렇게 사는 데 별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사는 데는 지장도 없고 야생에서도 네. 발견되는 종이예요. 아. 아예 그냥 야생에서는 레스네이크가 발견이 됐고요. 그걸 네. 개량을 해서 콘스네이크를 만든 거죠. 아. 지금 보면은 여기는 비늘이 확실하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걸어당겨야 돼, 기어다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옆구리에 좀 남아있듯이 있고 위에는 없어요. 정말 중간중간에 톡 걸리듯이 정말 비늘이 한두 입 이렇게 있는 정도. 그리고 다 맨살이에요. 지금 만져보면 그냥 사람 피부 만지는 거예요. 스핑크스 고양이네요. 그런 느낌. 진짜 만져보면은 정말 그 우리 스핑크스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들 다 털 밀고 나면 만지는 느낌이잖아.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 느낌 특이하다. 근데 또 피부색, 그럼 얘네들은 비늘 색깔이 아니라 이게 피부색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봐봐, 여기 지금 보면은, 머리도 털 없어. 머리도 털 없어. 옆으로 보면은 무슨 물고기 같아. 진짜. 그치? 야, 나 딱 가만히 있어준다. 어, 그렇구나. 혹시 이런 뱀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분양가는 이제 제일 낮은 애들이 이제 3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아 얘네구나. 네. 아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색깔이나 이렇게 사육장 같은 거 필요하시죠? 모양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 달라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뱀을 보면은 이렇게 비늘 있어갖고 막 윤기 반질반질 나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야. 아 여긴 아예 다른 건 샌드보아. 이게 이제 야생 노말 타입이고요. 야 노말, 네. 노말. 예. 네. 이거는 이제 스노우라고 하고요. 얘는 비늘이 이런 애들보다 훨씬 촘촘하다. 비늘이 되게 작고 촘촘해. 그리고 뭘? 맞습니다. 머리가 되게 동그래서 되게 귀여워. 무슨 미꾸라지 같아. 가물치 같아. 그렇지. 정말 예쁜 미꾸라지처럼 생긴 뱀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여기는 이제 공예품을 파네. 제가 만든 거. 아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예쁘다. 와 잘 만드셨다. 그럼 지금 이게 얘네가 태구, 얘네가 모니터. 네네. 남 모니터. 수도꼭대기들. 예. 뱀이야 뱀. 나 지금 뭔가 했어. 뱀이야 뱀. 이게 뱀 허물을 집어넣는 거래요. 아 이거를. 야 이런 아이디어도 있네. 몰랐다. 그럼 안으로 가봐요. 어 여기는 레오파드랑 페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이라는 친구거든요. 예. 이 친구가 블랙나이트인데 꼬리가 잘렸었어요. 근데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줬어요. 군 네. 모양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네. 와, 오늘 마늘 분들이 예, 이뻐하시더라고요. 야, 이 새카만 레오파드 있고 정말 이거 SNS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진짜 처음이네요. 와, 진짜 새카맣긴 정말 새카맣다. 이게 잠깐만 여기 다시네. 여기에 다 있네. 새카미들이 여기 다 있네. 와. 그거보다 더 좋은 퀄리티들도 있었는데 네, 다 빠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도 퀄리티부터. 네.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런 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네. 이렇게 아예 새카만 애들이 있고 지금 무늬가 남아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게 좀 더 퀄리티를 좋게 봅니까? 당연히 검은 쪽으로 좋게 보는 거고요. 무늬가 없을수록? 네, 까만수록 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얘가 다 가격이잖아요? 네네. 3만원, 10만원. 3만원이요? 너무 귀여운데? 아까도 봤잖아. 너 근데 진짜 귀엽지? 너무 좋아. 그리고 얘네들은, 레오파드들은 특징이 천성이 순해가지고 별도의 테인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손에 올려도 그냥 다 얌전히 입고 돌아댕기고 하더만요. 얌전한 애들이라서 사실 네. 사나운 애들이 아니라서 다 핸들링 같은 게 가능합니다. 네네네. 가로로 줄무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가로, 세로? 네네, 그렇게 된다. 아, 또 이런 게 있는 거 돌아서 오니까 여기 지금 스튜디오 같은 데가 있어. 여기서 기념 촬영하는 건가 봐. 오, 여기는 사육장을 이렇게 한다. 아예 이게 세트인가 봐요. 아까도 다 원래 좁은 데서도 잘 크잖아. 근데 여기는 아예 사육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 괜찮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직접 다 디자인하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육장 처음 봐요. 꼭 이렇게 클래식 거들은 물을 뿌려줘야 돼. 얘네들은 그릇에 담아서 먹는 애들이 아니야. 물을 뿌려주면 그걸 핥아먹는 거지. 습한 데서나 보네요. 그쵸, 습하고 약간 저온 좀. 별도의 온도 장치가 필요 없고. 어? 와, 다트프록이다. 다트프록이나 여기 애들이, 얘네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도깨구리 종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키워도 돼요? 아니, 왜냐면 만지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도깨구리가 네. 얘네가 이제 서식 지역에서 네. 이제 어떤 개미를 잡아먹는데 거기 독의 독성분이 있어요. 아, 얘는, 네. 얘는 먹이로 독을 만드는 애들이라 사실상 저희가 지금 키우는 애들은 독성분이 하나도 없는 애들. 한마디로 그냥 독을 먹이 어떤 특정 먹이를 먹어야만 몸에서 축적되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육된 개체들은 독이 따로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도깨구리들 진짜 확실히 화려하다. 진짜 화려하다. 여기 위에도 다 있어. 와, 진짜 화려해.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여기가 지금 마지막 다 보고. 아, 여기도. 안녕하세요. 네. 어, 여기 지금 껍질 벗고 있는 애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뜯어지고 있어요. 벗겨지고 있어요. 그치, 보이지? 천천히. 아, 이게 다 좋아다, 안에 있는 게. 애들 이렇게 붙어서 놀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놨구나. 근데 이 사진 되게 이쁘게 잘 찍지 않았어요? 꽃이랑 해가지고. 이런 거 클래식 있고 여기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지금 보면은 다 3만 원씩밖에 안 해요. 야, 탑이 안 날 수가 없어.
한번 이렇게 박람회, 파충류 박람회 한번 와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파충류 박람회 같은 거 그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국이 시국인데 정말 그래서 박람회가 계속 없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열린 박람회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 저 이거 또 오랜만에 좋은 구경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끊고 저도 집으로 가서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